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중국이 드디어 코로나 봉쇄를 본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강혜경 고문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 고문님, 자, 중국이 드디어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봉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환자 수도 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중국이 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고려하게 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중국의 이 소비와 이 생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게 다시 완화가 좀 움츠러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에 대한 양성 반응 그리고 이 호흡부전에 대해서만 이 코로나 사망으로 집계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에 대한 이 코로나로 관련한 사망을 좀 이렇게 협소하게 작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봉쇄를 더 계속 이어갈 거다 이러면은 이 사망에 대한 정의를 좀 넓혀서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더 넓혀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한 사망 정의를 좀 좁게 가져가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당국에서 이 코로나는 계절성 독감보다도 약하다 이런 거를 좀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에서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보다 이제 오미크론은 약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런 안내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한 거는 미국하고 이렇게 좀 비교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은 백신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해열제, 진통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백신과 이 치료제에 있어서 많은 이제 생산을 하고 개발을 했죠. 그리고 오미크론 특화된 4백신, 그다음에 mRNA 백신 성공했고요. 그리고 부스터샷으로 흡입형, 그다음에 나잘 스프레이도 12월에 승인이 나서 부스터샷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중국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해열제, 진통제 관련해서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중국 내에 있는 기업에서도 이 해열제와 진통제 이런 생산량을 많이 늘렸고요. 코로나19 그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죠. 아즈부딘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량을 4배 이상으로 지금 늘려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해열제, 진통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도 네트워크망을 더 확대를 시키고 해서 생산량을 지금 늘려서 공급을 하고 있고 병원이나 이런 진료소에도 대량 구매가 지금 가능한 거에 다 공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파이저나 머크의 팍스로비드, 몰루피라비르도 중국에서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금방 이제 판매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요. 그다음 몰루피라비르도 생산을 하고 판매에 대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제 존슨앤존슨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해열제로 좀 많이 복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뭐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이런 중국 그 관계자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최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mRNA가 많이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좀 확진자 이런 것이 많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4백신을 3회 이상 접종하게 되면은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mRNA 백신과 유사한 그 이상의 그 효능을 나타낸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거를 또 참고로 해서 4백신도 효능이 3번 이상 가면은 높다 이런 거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망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우리가 발병이 됐었을 때 델타 때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자에 대한 걸 보면은 약 46만 명이 2021년도에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억 인구에 사망자가 46만 명이 나왔으니까 중국의 13억 인구를 대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델타까지는 아니어도
하면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 지금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온다라고 해도 오미크론을 감안을 해서 뭐 우리가 고민을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망자는 우리가 계산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어느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접근을 분석을 해봤을 때 미국 내에서의 사망자와 조금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중국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차홍선 대표님. 자, 드디어 중국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이 열리게 되면 우리 기업 중에서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 오늘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실까요? 예. 첫 번째, 미국과 중국 물가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2007년도 이후에 그 미국과 이 그림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보면은 중국 물가 지수는 미국 물가 지수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물가는 같이 갔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물가가 지금 7.3%지 않습니까? YOY로.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격차가 벌어진 사례는 2007년도 이후에 거의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봉쇄되면서 중국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소비 대국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의 물건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의 물량으로만 다 채우다 보니까 전 세계가 수요는 회복되는데 코로나에서 공급 물량이 없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물가 지수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복귀가 이제 생산과 소비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물가 수준은 빠르게 4%대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여요. 중국 때문에, 중국의 생산 때문에. 중국의 물가 지수는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날 거라 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도 제가 볼 때는 내년을 기점으로 좀 빠르게 많이 내려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중국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하고 소비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국제유가 추이하고 물가인데 보면은 국제유가보다는 미국의 물가가 항상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는데도 요 최근에는 국제유가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물가 더 수준이 더 높았다. 이건 다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고금리로 들어간 거는 국제유가 플러스 중국이 생산하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복귀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봤을 때 중국이 생산하고 소비가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발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 그림인데 저는 두 개 다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참 재밌는 그림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 전 세계 자금률을 보면요. 중국이 지금 이제 철강 자금률이 전 세계 51%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10% 이하고요. 화학의 중국 자금률은 25%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철강 쪽에서 중국은 철강이 중요하다고 보고 2007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생산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포스코 홀딩스 실적이라든지 전 세계 철강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중국은 전략적으로 변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자금률이 어느 정도 51%라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확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여준 게 델타에서 확대됐을 때 7조 대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에서 두 개 다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4조 원대 단기 순이익을 하다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7조 원대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에서 변이해서 해결된다면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관심을 조금 더 가져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면은 화학에서 그다음 배터리 양극재 그다음에 뭐 애그리바이오까지 이렇게 진출하는데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이게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홀딩스 자체에 대한 지배구조도 정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홀딩스로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홀딩스가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요. 저는
디스카운트 할인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배구조 체제가 아주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포스코 자회사를 다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까지 철강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고 철강이 공급과잉이라는 이미지 자체까지 덮어 씌워졌죠. 근데 이제 철강이 공급과잉에서 해소가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리튬 염화하고 리튬 광산이죠. 광산 가치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보면 될 것 같고 염화도 그렇고 그다음 니켈 광산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 포스코 헬 케미칼 61% 들고 있는데 홀딩스도 스스로도 그러지만은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바뀌었다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다음에 애그리바이오 농업바이오가 제가 볼 때 2023년에는 미국 30조 달러 연결해서 농업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LG화학도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중국이 돌아선다? 제가 볼 때는 철강과 그다음에 LG화학의 화학 부분이 돌아선다. 그거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이 지금 현재 확진자 사망자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해도 결국은 기조는 활짝 열릴 거라 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복귀한다면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에 대해서 둘 다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생산과 소비가 복귀하면서 포스코 홀딩스와 LG화학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